수능만만 어퍼보이 베이직 5강 투부정사와 동명사예요. 네, 일단 먼저 중요 개념부터 같이 짚고 갈게요. 우리가 이 투부정사랑 동명사를 큰 범위로 범주로 합치면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요. 준동사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기억나시죠? 근데 준동사는 그 현상이 어디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준동사라고 했죠? 완벽한 문장인 절에서 불완벽한 문장인 구로 변화가 일어나는 걸 준동사라고 한댔어요. 그런데 왜 변화를 주느냐라고 했을 때 뭐랬죠? 귀찮으니까 생략을 한다라고 했죠. 같은 부분을. 그러니까 생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의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우는 거예요. 투부정사는 기본적인 형태가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요. 동명사는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입니다. 그죠? 이미 다 알고 계신 거 반복해서 학습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투부정사는 아직은 부정, 정하지 않은 품사지만 문장 내에 세 가지밖에 못 쓴댔어요. 그게 바로 뭐죠? 명사, 형용사, 부사이니까요. 명사의 기능, 형용사의 기능, 부사의 기능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명사는 문장 내에 주어, 목적어, 보어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보통 선호하는 건 밑에 가주어 is을 남겨놔요. 왜? 주어가 긴건 싫어하니까. 어쨌든 명사는 것이라고 해석한댔죠. 그럼 보면 to form good habits, 좋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이 is really important, 정말 중요합니다고요. 일반적인 패턴은 It is really important to form good habits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적어 위치에 들어간 부분도요. My parents are planning. 나의 부모님들께서 계획 중이신데 무엇을 계획하느냐라고 했더니 뒤에 목적어가 불완벽한 문장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to open a restaurant, 식당을 열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였고요. 네, 여기는 좀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지만 목적어가 긴 경우는 그리고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목적격 보호가 된 경우는 가목적어, 집목적으로 이동을 시켜줘요. 이거는 정말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놔 주세요. 왜냐면 앞으로도 어법 문제에 종종 출제가 될 거예요. 이 문장은.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해석하면, J found it. 이거 it을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해석하셔도 무방해요. J는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interesting. 흥미롭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뭔지 모르니까 뒤에 투부정사가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Read historical novels인가요? 역사 소설들을 읽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발견한 거죠. 그리고 보어 위치 조심해야 되는 게요. 명사는 보어 위치에 주어가 사물 주어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물이 뭔가를 하고 있는 진행의 상태가 될수 없어요. 의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물 주어만이 보어 위치에서 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 밑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I am to leave는 지금 주어가 사람이죠. 얘는 명사주문법이 아니에요. 떠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요. 그럼 얘는 뭐예요? 형용사로 써야 돼서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be to 용법이라고 배워서 뭐 가운의 예의 해서 가능성, 운명, 예정, 의무 이렇게 했는데 외울 필요 없이 사람이 되는 것이 될수 없어요, 절대. 사람은 사람일 뿐이고 이름이 있는 하나의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활할 형용사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 주어일 때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는 앞으로 뭐뭐 할 것이다, 미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I'm to leave. 나는 곧 떠날 예정이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그럼 얘는 her goal for this year. 올해의 그녀의 목표는 사물이니까요. is to get in good shape. 몸매 관리를 하는 것이다가 된 거고요. 밑에 보면 The doctor, 의사 선생님께서요. 조언해 주셨는데 목적어인 내가 목적격 보어 하도록이요. 근데 얘는 솔직히 말하면 좀 애매해요. 얘를 형용사로 보는 책도 있고 명사로 보는 책도 있는데 앞으로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럼 나의 행동이니까 상태로 설명을 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어쨌든 내가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을 해 주신 거고요. 이제 명사정법은 끝났죠. 형용사 볼게요. 형용사는 어차피 두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뭐예요?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 다음 또 뭐죠? 보어 위치에 들어가서
주어를 설명해주면 주격보어, 목적을 설명해주면 목적격보어를 했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래서 목적격보어 이런 식으로요. 그럼 보면 Tony가 asked, 물어봤죠. 아니면 요청했죠. A waiter, 웨이터에게요. To bring, 가져와 달라고요. 그에게 something to drink이니까 마실 어떤 것을요. 꾸며주고 있죠. 저 마실, 미래의 해석이 되고요. 마실 어떤 것. 밑에 볼게요. person인데요. 뒤에서 주격관계 대명사가 꾸미고 있죠. 여기까지요. 그럼 어떤 사람? Who didn't find a chair to sit on? 여기 to 부정사와 형용사로 chair 꾸미고 있네요. 앉을 의자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is out of the game. 게임에서 아웃되는 겁니다. 자리 앉기 게임 있죠? 다섯 명인데 네 개의 의자 가지고 쟁탈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명사 수식으로만 얘기했는데 여기는 수식 말고도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주격보호랑 목적격보호도 있을 수 있어요. 자리 차지하는 애들이요. 이제 수부정사 부사정법으로 넘어왔는데 형용사 꾸며주거나 목적, 조건, 결과, 문장 전체 수식 이거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해석하실 거잖아요. 문장 안에서 문법을 제대로 못 공부해서 문법 문제를 풀기보다는 그럼 부사정용법으로는 뭐뭐하기 위해라는 목적이 제일 많이 쓰이니까 일단 이렇게 뭐뭐하기 위해 해석을 하는 연습을 드리는 게 좋으세요. 그럼 어쨌든 형용사를 꾸며주는 형태도 있으니까 보면 tablets are convenient. tablets은 편리하대요. 왜요? 이 convenient를 부사가 꾸며주고 있죠. 형태를요. to carry,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편리한 거죠. 가지고 다니기가 편리하다. while on the move, 움직이고 있는 동안이에요. 밑에도요. you must be very smart. 당신은 매우 똑똑할 것입니다. 왜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부사정용법을 썼는데 판단의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To solve this math problem quickly. 이 수학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다니 똑똑함에 틀림없다. 여기는 원인이나 이유가 나오죠. 감정에 대한 원인이나 이유. I'm happy. 내가 행복해요. 왜죠? To see your smile again. 당신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어서요. 얘가 제일 많이 쓰인 데서의 목적. I tried hard. 나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왜요? To find the solution.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서요. To my problem. 내 문제에 관련해서. 그 다음에 조건입니다. You may be surprised. 당신 아마 놀랄 거예요. 조건이 걸립니다. 어떻게 해야만? To learn that. 데디아를 알게 되면 놀랄 거라는 거죠. He was a street photographer. 그는 길거리 사진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겁니다. 밑에 결과는 grew up 같은 경우가 나는데 only to로 많이 붙입니다. only to가 생략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는 only를 꽤 많이 붙여서 낼 거예요. only to 부정사 밑줄 쳐도 틀린 일이 거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보면 the girl grew up. 소녀가 성장하고 나니까 그 결과로 다 크고 나니까 to be charming and graceful 하니까 매력적이고 우아해 보이는 소녀가 됐다라는 거죠. 이제 여성이 됐다라는 거죠. 밑에 뒤에 to be honest. 그냥 부사죠. 콤마까지 찍어줬잖아요. 새로운 문장 나왔고요. 정직하자면, 정직하게 말하자면 he is not that good at singing. 그는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건 아니다. 투부정사 그래서 끝났어요. 투부정사 끝났고 나중에 또 선생님이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책에 있는 건 끝났으니까 밑에 동명사로 또 넘어가 봅니다. 동명사.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는 내신 동안에 반드시 외워야 될 부분인 거예요. 내신 동안에만. 나중에 수능이나 어법에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거를 다 머릿속에 가지고 가다가 보면은 머리가 너무 복잡할 수도 있어요. 외우시는 분은 지금 외우시는 분은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지금 외우기가 힘드신 분은 내신 때 집중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object to 반대하던데 to eat 이런 식으로 동사 원형 써서 헷갈리거든요. 먹는 것을 반대하는. 근데 이거 틀리죠? eating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동명사 볼게요. 동명사 같은 경우도 동사에서 명사로 바꿨으니까 명사는 결국 주어, 목적어, 보어로 써야 되죠. 근데 하나 추가시켜야 된댔죠? 뭐 있어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라는 것은 뭐예요? by라든지 in의 전치사가 나오고 뒤에 동사원형 ing가 붙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왜 투부정사는 안 됩니까? 투부정사는 전치사 방향성을 나타내는 to와 또 투부정사가 나오면 모양으로 봤을 때 반복되는 형태가 비기 싫어서 쓰지 않는 거예요. 헷갈릴 수 있어서.
어쨌든 주어 위치에 들어가면 riding a bike. 자전거를 타는 건데, 아니 오토바이를 타는 건데 헬멧 없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is dangerous,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얘는 외워야 되죠. 근데 외우지 않더라도 to 부정사는 미래의 느낌, 동명사는 과거의 느낌이 컸기 때문에 일단은 과거 내지 현재로 해석을 이끌어 가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쨌든 Andrew는요, avoid, 피한대요. 왜 피해요? 내가 싫은 걸 이미 알고 있어,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피하는 거겠죠.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는 굳이 그걸 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경험을 한 것만 보통 내가 공부하기가 싫다는 걸 경험해봤으니까, 지루하니까, 아니까. 무서운 놀이기구 타봤으니까, 그걸 무서운 걸 아니까 피한다고. 그러니까 eating milk products, 우유 제품을 먹는 것을 피한대요. 그리고 고기를 먹는 것도 피한대요. 밑에도 you will can used, be used to, can used to 익숙해지다고요. 얘 전치사 투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정리해 드립니다. 얘는 work 하면 안 돼요. 그렇죠? working night shift니까 밤에 야간 근무를 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주격 보어 같은 경우도 my favorite activity in winter, 겨울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은 is skiing, 스키 타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암기 형태였죠. 빠르게 넘어갈게요. look forward to는 뭐뭐하기를 기대하니까 meeting이고요. awake only 됐죠. only랑 같이 많이 나오는 됐죠. 일어났더니 어떻게 해요? to find, 발견하게 되는 거였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는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주어는 is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is이 돼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I'd like to buy 동사가 이미 나왔죠. 목적어가 나와서 끝났어요. 근데 딱 맞는 신발 하려고 하니까 to match로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without 전치사잖아요. to 부정사 못 쓴댔어요. switching이 돼야 되고요. in most cases 같은 경우는 부사로 끊었고요. 명령문을 쓸 것입니까? 동명사로 쓸 것입니까인데요. 명령문으로 쓰면 뒤에 동사 나오면 안 되고요. 동명사로 쓰면 반드시 동사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is가 동사가 있으니까 caring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선생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얘도 말은 어렵게 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준동사도 동사에서 변형된 거죠. 그렇죠? 동사 앞에는 항상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주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준동사, 즉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앞에 주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동사의 성질 그대로 타고나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사에는 시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준동사에 시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시간이 흐름이지만 어쨌든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럼 타동사로 쓰면, 준동사도 어쨌든 타동사를 빌려서 썼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럼 그 동사는, 타동사는 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즉 수동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동사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동사에는 시제, 해, 주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의미상의 주어가 왜 나오느냐. 동작이 두 번 나오는데 행위자가 한 번밖에 안 보여요. 봐봐요. I am sorry to be late. 자, 동작 여기 몇 번 일어났어요? 두 번이죠. 미안한 동작과 늦는 동작이죠. 그렇죠? 근데 주체는 다 누구예요? 나죠. 근데 여기 의미상의 주어, 준동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안 만든 이유는 뭐다? 같으니까 귀찮아서 줄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가 필요한 경우. 내가 늦었어. 근데 내가 미안해. 근데 늦는 건 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야 되죠. 앞에, 그렇죠? 근데 탐을 그냥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사이엔 손사가 뭐밖에 못 들어가요? 완벽한 문장 사이에 손사. 필요 없는 손사. 부사밖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부사는 아무데나 낄 수 있잖아요. 근데 탐은 품사가 어디에 속해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명사잖아요. 그럼 이 명사를 품사를 부사로 바꾸려면 앞에 뭐를 붙이면 부사가 된댔죠? 전치사를 붙이면 된댔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치사를 뭘 쓴다?
초보정사는 for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런 예를 들었으니까 일단 시제 한번 봐볼게요. Time, 시간은 seems to fly, 날아가는 것처럼 보인대요. 지금 똑같은 시제죠. 언제요? When we have fun, 우리가 재밌는 시간을 보낼 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저는 과거를 쓰고 싶어요. To ate, 표현 이런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적어도 과거의 시간의 흐름을 잡아서 현재까지 쭉 끌어당겨야 되죠. 그렇죠? 현재, 여기 동사 원형만 나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럼 과거부터 현재까지 끌어당길 수 있는 시제 표현은 뭐밖에 없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완료된 현적, 현재, 완료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를 붙일 수밖에 없다? To, have, PT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과거를 표현 못하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시제를 표현할 때는 to, have, PT를 쓰는 거 이해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Natalie가요. Natalie가 appears, 지금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데. 뭐를 했던 것처럼 보이죠? To have been on a diet.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예전에 했던 것처럼 보여요. 이건 말이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예문이 가장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봐봐요. He seems to be rich. 얘는 지금 시제가 같죠. 그럼 뭐요? 지금 막 비싼 시계에, 비싼 옷에, 비싼 모자에 다 몸을 치장했어. 누가 봐도 지금 부자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를 시제를 앞으로 넘겨볼게요. 과거로 가볼게요. To have been rich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말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내가 3년 전에 부자였어. 근데 지금 내 모습은 행색이 완전 초라해 보여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아, 예전에 부자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톨리가 준동사 안에 주어인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안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완전한 문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절로 살아가는 것뿐이고 이 앞에는 원래 얘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가조 is를 남겨놓은 것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다음 수동태 한번 봐볼게요. 능동도 있지만 수동도 있을 수 있겠어요. 여기 보면 he is waiting. 그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accept는 타동사로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목적어 없죠. 그냥 전치사 플러스 명사 끝났으니까 수동으로밖에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To be accepted. 받아들여지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기다리고 있는 거죠. 발표가 나게. 내가 거기에 등록이 됐으면, 나 합격됐다, 받아들여졌다, 이거고요. My books, 책이니까 얘도 수동이겠죠. 아무래도 사물은 능동일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책들이 appear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얘는 근데 시제까지 바꿨네요. 지금 보이는데 예전에 have been removed 없어진 것 같아요. My desk, from my desk, 내 책상으로부터 예전에 없어진 것처럼. 지금 책이 아까 10분 전에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책이 없는 거죠. 10분 전에 사라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해는 되셔도 나중에 예문을 많이 보셔서 여러분 것들을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게 캐치해내기가 시제가 어렵거든요. 어쨌든 의미상에 좀 볼게요. It was difficult. 가주어고요. 진주어는 예입니다. To master English grammar. 영문법을 마스터한다는 게, 터득한다는 게 쉽지 않다, 어렵다라고 했는데 누가 마스터하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의미상에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걸었고요. For him요. 그리고 이 오브는요, 감정, 성격 있죠. 요런 형용사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학교 시험에서 고등학교에서는 잘 내지도 않아요, 심지어. 선생님들께서. 중학교 때나 좀 내셨는데 이것도 역시나 내신 기간에 선생님이 언급하셨을 때만 외우시면 돼요. 알겠죠? 수능형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잘안 나오는 패턴입니다. 어쨌든, 카인드라든지 뭐, 폴리시 같은 경우 있을 때, 사람 성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it was very kind of you. 너가 help him, 그를 돕다니, with his homework, 숙제를 도와줬다니, 되게 친절하구나, 이 소리인 거고요. 조금만 힘내세요. 이거 개념만 더 설명드리고, 선생님이 조금 그래도 약간 분위기 풀수 있는 얘기도 해드릴게요. 지치는 거 압니다, 선생님도. 그다음 동명사로 가볼게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초보정사는 큰 차이가 없는데 얘는 미래 해석이 주로 이르고요. 얘는 과거의 해석이 주로 이른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 여기서도 I thank 대신 나는 그에게 감사했는데 뭐에 대해서요? 전치사 for가 나왔으니까 뒤에 명사 상당 어구밖에 못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동명사 나오죠. Being nice. 나 친절하게 대해서 내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서 감사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당시에 감사 똑같은 시제에서. 네, she is proud. 그녀는 자랑스러워 하고 있어요, 지금. 엄마들 사이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막 자랑스러워 하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Of having won the prize니까 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만약 winning을 해버리면은 지금 받고 있으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받으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틀립니다. 그 다음 밑에도요. 수동으로 갑니다. 이번에 수동은 being PP고 having been PP죠. 3이 is afraid. 두려워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시점에서 뭐가 일어나죠? of being criticized니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목적어 없어요. 목적어 존재 안 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이죠. being criticized니까 비판받고 있는 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밑에도요. I was disappointed. 내가 지금 어제 실망을 했다면 어제보다 더 먼저, 어제보다 먼저 3일 전, 예를 들어 3일 전에 not having been invited, 초대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예요, 나중에. to the party, 파티예요. 그러니까 3일 전에 파티에 이미 다 초대를 했고 애들이 이틀 전에 파티를 재밌게 즐겼어. 근데 어제 얘기를 하는 거지. 야, 너 파티에 안 왔다며 왜 초대 안 받았어? 하니까 그제서야 알고, 아, 나 슬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 같은 경우는 동명사 같은 경우는 왜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봐봐요. 그냥 간단하게요. I am sorry. 내가 미안해요. 이번엔 좀 다르게 합니다. For. 이유가 for로 나오죠. 그렇죠? So for 뭐에 대해서? Being late. 늦는 것에 대해서 내가 미안한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안한 행위와 늦는 행위가 만약 늦는 게 다른 사람이라면 의미상의 주어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투부정사랑 다르게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봤을 때 두 가지 접근법이 가능해요. 봐봐요. Being late는 동명사니까 어쨌든 명사죠. 여러분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구의 역할입니까? 형용사죠.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형용사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pen 하면 내 pen 하려고 하면 앞에 뭐 붙여야 돼요? my 붙이죠. 자 이거 무슨 격이에요? 소유격이죠. 그럼 동명사도 마찬가지 맞아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죠? 그럼 얘는 그가 늦는 것이 미안하다고 하면 이 앞에 무슨 격을 넣으라고요? 소유격. 그럼 he is 맞아요?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 앞에 이 for는 어느 품사에 속하죠? 전치사 뒤에는 격이 뭐가 나와요? 간단히 생각하면 답 나와요. for I 씁니까? for my 씁니까? for me 씁니까? me는 무슨 격? 자 그럼 뭐로도 쓸 수 있다? 그렇죠. 힘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끝났죠? 밑에 예문을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I don't like. 나는 좋아하지 않아요. 얘가 동명사 목적어예요. 그런데 staying home alone. 혼자 머무는 게 내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명사만 넣어주고 소유격으로 할 수 있고 목적격은 그냥 my puppy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my puppy 해도 되고요. my puppies 해도 되고요. 이랬습니까? 얘는 목적격, 얘는 소유격이요. S까지는요. 밑에도 볼게요. She didn't like. 그녀는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도 얘가 목적어죠. Going abroad. 해외로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녀가 가는 게 아니라 그니까 소유격 his를 넣거나 목적격 him을 넣어서 꾸며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한테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왜냐면,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이 반에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 인지가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개별적으로라도 선생님한테 물어봐줬으면 좋겠어.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뭐, 아, 이거 너무 조금 쉬워서 집중이 잘 안 돼요. 라든지, 아니면, 아직 어려워서 못 따라가겠어요. 라든지. 꼭 좀 말씀해주세요. 왜냐면 다들 지금 힘들어 하는 게, 그냥 수업 자체가 힘들어서 지치는 건지 수업이 재미없어서 반복되는 거라서 듣기가 싫은 건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돼서 듣기가 싫은 건지 다 각양각색으로 모르거든요. 어쨌든 이 지친 분위기를 좀 띄우고자 선생님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고 딱히 재밌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가 쉬는 시간 30분이잖아요.
30분에 다시 쉬는 시간 또 드릴 테니까 요거 한 문제만 하세요. 선생님이 못생김 판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나요? 물론 이런 유머는 친구들한테 장난치면 안 돼요. 그 외모 가지고 이렇게 친 장난치면 안 돼요. 선생님은 그냥 다른 재밌는 에피소드니까 가져온 것뿐이라서 머리를 깎으러 갈때 본인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머리를 감겨주려고 누웠을 때 본인 얼굴에 수건을 씌우면은 못생긴 거예요. 그런데 수건을 안 씌우면 잘생긴 거래요. 왜냐면 감겨주는 알바생이 그 잘생긴 얼굴 계속 보려고 머리를 그 수건 안 덮는데요. 선생님 매번 덥더라고요. 혹시라도 싶어서 다른 병실 가봤는데 매번 덥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거 금방 하면 또 끝나잖아요. 그리고 목표도 생각보다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여러분들 푹쉴수 있습니다. 밑에도 같이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오! 미쳤다. 안 멈추고 이거 그대로 그냥 놓고 했어. 뭐 어쩔 수 없죠. 계속 갈게요. 목적어로 쓰인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얘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암기 형태기는 한데 그래도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했을 때 틀리는 경우, 동명사 했을 때 틀리는 경우가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얘는 여기 적어놨을 때 요거 선생님들이 좋아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얘는 다 미래죠. 얘는 다 과거죠. 얘는 둘다 되니까 크게 의미에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보면 원하다 일어났습니까? 일어날 겁니까? 일어날 거 호프 바라다 일어날 거 익스펙트 기대하다 결정하다 앞으로 일어날 일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할 거야 말 거야 하면 내가 결정해야 되죠. 앞으로 추즈 선택도 그렇고요. 계획도 그렇고요. 거절하는 거 관리하고 처리하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뭐가 걸린다? 투부정사가 걸린다. 그렇죠? We've decided. 우린 결심했어요. 앞으로 뭐할 결심? To go to Hawaii for our honeymoon. 우리 신혼여행으로 하와이를 가기로 결심했대요. 선생님은 나중에 신혼여행은 산토리니로 가고 싶어요. 산토리니, 그리스. 자, enjoy는 ing, 과거에 어울리죠? enjoy 즐기다. 왜 알아요? 재밌다라는 건 경험해봐야 알수 있죠. 그렇죠? 아니, 앞에 차가 다가오는데 뭐 재밌겠군 할수 있어요? 못하죠. 모르잖아.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태어났을 때 앞에 막 불이 있어. 저거 만지면 재밌겠네. 몰라요 그런 걸. 왜? 경험해봐야 안다고요. 재밌다는 거. 마찬가지로 피하는 건 무서운 걸 알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피하는 거고요. 싫어한다는 것도 왜 알아요? 겪어봤잖아. 겪어봤고요. 그다음에 스탑은 뭐예요? 하고 있는 진행하고 있는 일을 멈추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피니시도 하던 일을 끝내는 거고요.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뭐예요?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잖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연기하고 미룬다라는 것. 하고 있는 일을 미루는 겁니다. 그럼 뭐요? Mrs. Roberts. Roberts는 마침내 게이버 포기했어요. 뭐 하던 것을요? Teaching me. 나를 가르치는 건데, 뭐를 가르쳐줘? How to sing. 노래 부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걸 포기했어요. 이거는 사실은 어법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왜? 둘다 되니까. 그냥 근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Like, love, prefer. 이거는 좋아하다, 싫어하다, 시작하다, 뭐 그런 종류예요. 그래서 Jason prefers drinking 해도 되고요. To drink 해도 됩니다. Coffee without sugar. 설탕 없이 커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대요. 근데 얘네들은 해석을 해봐야지만 알수 있어요. 해석이요. 해석, 투부정사 미래였죠? 그냥 간단하게 말할게요. Forget to watch a movie. 영화 볼걸 까먹은 겁니까? 봤던 걸 까먹은 겁니까? 볼 걸요. 그렇죠? Forget watching a movie. 볼걸 까먹은 겁니까? 봤던 걸 까먹은 겁니까? 봤던 거요.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기억하다, 있다, 같은 패턴이니까요. 그 다음, 스탑도요. ing만 여기 적혀 있었었지만, 투부정사도 사실 돼요. 얘는 투부정사 부사정법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거죠. 그러면은, stop smoking은 뭐죠? 금연. 그죠? stop to smoke은 뭐예요? 흡연하려고 멈춘 거예요. 그렇죠? 완전 뜻이 달라지죠? 그럼 밑에 볼게요. 감정, 성격이죠. generous, 관대한 거니까, of. 스탑은요, 해석해 보셔야 돼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던 것을 멈췄죠. 그렇죠? 이팅이고요. 밑에도 까먹지 마, 가져올 것이죠. 그러니까 to bring이고요. 밑에 ng는 waiting 기다렸는데 요청 받기를 기다렸어요. 춤추자라는 요청을 받기를 기다린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같은 경우는 지금 믿어지는데, 자, 람세스는 현재 존재합니까? 예전 고대의 신입니까? 람세스 문화인입니까? 예전 이집트에 있는 신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믿어지지만 그건 어때요? 옛날에 파라오였다라고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왕이었다라고. To have been이죠. 밑에 같은 경우는 plan은 앞으로 계획하는 거니까 to hire. 됐습니까? 계속 가볼게요. 얘는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그러면 이거 다 했던 패턴들이고요. 여기부터 할게요. 적중 실전 예제. 요거 풀기에도 시간이 좀 빠질 때서. 이건 말씀드렸지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이 1번부터 5번까지 도대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위해 냈는지를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같은 경우는 문장 시작점을 항상 찾아주세요. in that을 외워주시면 돼요. 접속사입니다. 여기서 완벽한 문장 나올 거예요. 액션들이 포함하고 있죠. 뒤에 병렬 구조로 갑니다. 목적어 riding이랑 동명사 하나, performing 동명사 둘이죠. tricks 타고 요기를 부리는 것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문장 끝났죠. 그렇죠? 그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 주세요. 동사에 ing 붙이는 거 두 가지 패턴을 크게 나뉘어져요. 동명사로 쓸 겁니까? 분사로 쓸 겁니까? 자, 분사는 누구 꾸미게 되어 있죠? 명사 꾸미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사용하다라는 타동사로서 목적어 잡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얘는 현재 분사가 뒤에서 명사 꾸며준 거라 문법적으로 하자 없어요.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해석해보세요. 보드를, 스케이트보드를 가지고 사용하는 요기들. 문제될 거 없죠? 요기들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much는 못 뜻하는 거죠? 뒤에 more이 답에 대한 단서입니다. 이게 뭐죠? 비교급 강조. much, even, still, far, a lot은 다 되는데요. 오답으로는 very를 넣어줄 거예요. 3번으로 가볼까요? left, 근데 앞에 and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봐주세요. 그리고 문장 시작점이 여기예요. 왜? even, if는 부사절의 접속사예요. 종속절의 접속사라고요. 그럼 뭐예요? Your friend, 당신의 친구가 손가락질하고 놀릴지라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사로 두 개 걸어놨습니다. 문제될 거 없었어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 4번이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갑니다. Skate parks니까 스케이트 공원들은 provide, 제공합니다. 뒤에 safe environment가 목적으로 끝났어요. Without cars도 부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부사로 묶어서 없앴어요. 그럼 문장 끝나고 동사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투부정사로 만들어 주셨어야 됐어요. To keep 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제공해 주는 게 to keep 유지하는 환경이죠. Your board skills 당신의 스케이트보드 기술들을 improving 증진시켜 주는데 유지시켜 주는 거죠. 5번은 뭐예요? where에 밑줄 쳤으니까 앞에 장소도 있으니까 관계 부사요. 뒷문장만 파악해 주세요. 관계 부사는요. 뒷문장이요. 부사는 문장이 필요 없는 요소니까 뒷문장 완문 불완문. 완문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you practice 당신은 연습합니다. 기본적 기술들을. 아, 완벽한 문장이니까 where이 맞고요. 얘는 오답이 뭐였느냐? 위치가 오답이었어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묻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조금 고난도로 가면 장소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대명사가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럼 바로 옆에 26번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에 1번. 얘는 대시 나왔고 앞에 명사가 고유명사로 큰 따옴표로 나와 있습니다. 고유명사 단수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의 수일치예요. 이거는 나중에 관계사 파트 할 때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수일치니까 단수 주어는 S가 붙어야 된다. 문제 될 거 없었고요. 2번 볼게요. 2번은 just는 그냥 날려주세요. 부사니까. 그 바로 앞에 of 전치사가 보입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내지 동명사가 나와야 된댔으니까 디자인에다가 ing 붙인 동명사. A simple ramp. 단순한 경사를 고안해내는 것 대신에 여기 ing 맞죠? 그렇죠?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because는 뭐를 묻는 거냐면요. because 쓸 겁니까? because of 쓸 겁니까? because는 접속사고요. because of는 전치사입니다. 즉, 얘는 완문 찾아주세요고요. because of는 불완문 찾아주세요의 문제예요. 이해 볼까요? The surface of the bridge, 다리의 표면은 is bright orange.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니까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below는 그냥 부사로서 혹은 전치사, 예, 형용사로서 이렇게 the pedestrians below, 아래에 있는 보행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 앞에 in order를 단서로 찾으셔야 됐어요. 그럼 뭐예요? 얘 의미상의 주어, 포플러스 목적격, 포플러스 명사, 그 다음에 뒤에가 in order 투부정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승객, 행인들이 in order to have a clear walking path니까 아주 말끔한 정상인 걷는 보행로를 갖도록 만들기 위해서라는 투부정사 부사동용법이었어요. 얘도 역시 문제될 거 없었죠.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지금? 5번이 틀렸죠. 5번이. 5번도 역시 문장 시작 점 볼 거예요. prove 뒤에 that을 걸었으니까 이 that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It is possible 이잖아요. 그것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의미상의 주어 날립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된다? 진주어인 투부정사가 나와야 되니까 coexist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제는 동명사가 아니라 투부정사 써주세요. 의미상의 주어 앞에 있으니까 뒤에 진짜 주어 써주세요. 이런 내용의 문장이었죠.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5번이랑 27번 하면은 쉬는 시간 될 것 같아요. 조금은 쉬는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세요. 열심히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굿. 여기 봐볼게요. 에 같은 경우는 역시나 동명사 쓸 거예요, 투부정사 쓸 거예요인데요. 이거 분사도 될 수 있긴 있고요. 근데 얘는 단서를 어디서 찾느냐? 동사를 찾아보면 그냥 바로 나와요. 동사가 unable이죠. 얘는 외워주셔야 되긴 했는데 외워주시는 게 좋은데. 근데 어쨌든 뜻을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ing를 쓸 건지, 과거에 속하는 걸로 쓸 건지, 투부정사의 미래로 속하는 걸로 쓸 건지. able이 할 수 있는데 앞에 en이라는 접도를 붙이면 동사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형용사든 명사든 상관없어요. en을 붙이면 동사화가 된다고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courage가 뜻이 뭐예요? 용기죠. 그럼 en을 붙여서 encourage를 만들면 뭐예요? 격려하다, 북돋아주다, 용기를 주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보면 가능하게 하다죠. 그럼 앞으로 일어날 겁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까? 일어날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to enjoy요. 그쵸? 얘는 외워주셔야 돼요. 인버브는 ing. 인버브는 포함하고 있는 거. 사실 포함하고 있다는 게 이미 가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 어거될 수도 있으니까. 자, 얘는 뭐를 해야 되느냐 봤을 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그냥 비슷한 거 찾아주세요. end니까, 병렬이죠. 뭐 있어요? 투부정사 있으니까, 투로 찾아주시면 돼요. 얘는, 그리고 아까 그거 설명 안 드렸다. 개념에서 설명드려야 됐었는데, 지금 설명드릴게요. 5형식, 다목적어, 진목적어를 잡는 동사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생각의 동사가 조금 있어요. 생각의 동사가 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외우기도 힘드시면요. MBCTF라고 외워주세요. MBCTF. MBC는 방송국이잖아요. 그렇게 외우시면 편한데 여기서는 mind, 그 다음에 believe, consider, 다음에 think, 그리고 find는 아니지만 find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목적어를 가목적어 it을 놓고요. 그 다음 형용사가 나올 거예요. 일반적으로 형용사. 형용사는 물론 분사도 있겠죠. 형용사 하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어법 문제를 오답으로 어떻게 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법으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순응형은 여기에 밑줄 쳐요. 순응형은. 그런데 얘를 오답으로 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그냥 아 얘는 들러리로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일단 순응형은 걸러도 거의 무방해요. 그리고 얘가 만약 ing가 응대됐다. 얘는 틀린 문제고요. 그렇죠? 틀린 거예요. 얘가. 다목적어, 진목적어. 그리고 내신형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내신형 같은 경우는 얘에다가 them을 붙여요. 다목적어, 진목적어는 단순 it밖에 못 잡거든요. 그래서 them은 안 돼요. 그리고 이 뒤에도요.
형용사를 부사로 놔두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요. 형용사로 놓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는 내신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나중에 또 할 겁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이어서 27번 볼게요. 27번 같은 경우는 help를 보셨어야 문제를 풀 수 있었어요. 그죠? 어? help를 보시면 준사역 동사라 동사 원형이나 투부 정사 쓸 수 있으니까 turn 하셔야 되죠. turn. 아, 그리고 선생님, 미안, 깜빡했다. 이거 마인드가 아니라 make였다. make가 진짜 많이 나와요. 아까 MPC에서 마인드 아니고 make로 만들어져요. make. 그리고 이 부분도요. 동사 쓸 겁니까? 준동사 쓸 겁니까? 한 문장 내에서 동사 개수 찾는 거예요. 이미 동사가 있으면 represent 쓰면 안 되고요. 동사가 없으면 to represent 써야 돼요. 아, 그 동사가 있으면 to represent를 써야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앞에 시작점부터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 명사 뒤에 대시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거거든요. 여기까지 관계사제를 찾으셨다면 얘가 동사가 4형식 수요동사죠. 그러면은 간접 목적어인 운동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삶에 한 번뿐이 없는 기회를요. 그럼 4형식으로 문장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얘 명사 있잖아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인 to represent가 꾸며주는 게 맞았어요. 그죠? 그 다음 마지막 end가 있죠. 그럼 병렬 구조로 보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앞에 있는 형태를 따라가시면 된댔죠. 왜냐하면 search as가 a, b, 아예 1, 2로 3 이렇게 병렬로 잡힌 거거든요. 그래서 coming of, finding jobs, re, 여기까지 있었네. reuniting 마지막이 going까지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ing로 동명사로 잡으셨어야 됐었죠.